어땠어? 아 머리야. 정신없지 않았어? 머리 아파. 그 많은 조언들이 한 번에 다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이게 뭐야? 아 미션. 뭔가 또 어? 미션인가 봐요. 미션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있는데? 어? 어? 키? 차키. 차키인데? 이제 가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신혼집을 직접 구해보시겠어요? 아, 아 직접 구하러 다니라고? 직접? 신혼집. 여기 가서 신혼집을 진짜 현실적이다. 진짜 이거는. 응. 그런 거지? 야.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 구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때 사실 의견 충돌이 참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에 제일 먼저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맞아요. 어,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네. 신혼집 원하는 거 뭐 있어? 주방이 잘 갖춰진 아아 첫째가 주방이야? 주방 역시 제가 잡심으로 사는 잘 가는 주방을 아침밥만 먹을 아,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방이 크게 돼 있는 집? 아 그리고 나 그 욕실에 욕조 아, 그냥 샤워만 할 수 있는 거 말고? 응, 물을 아~ 받아놓고 아, 알아 난 반신욕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 아니, 소연은? 아침에도 햇볕이 좀 서서히 들어오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해를 등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야, 집에 아니야, 그냥 집에 막 앞에 마당 있고 그런 집 마당 있는 집 비싸죠 누나 돈 많구나, 누나 돈 많구나 그러니까 약간 마당이 있으면 고추도 심고 뭐 고기 같은 것도 굴 수 있고 깻잎도 심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조그만 것만 있으면 우리 능력에 근데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아니 마당 그러니까 큰 거 말고 조그만 거 미선이 누나 말대로 100% 만족하는 건 없지 그럼 하나씩 하나씩 장만하는 거지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다 이기지 내립시다. 아. 여기. 어, 그렇네? 응. 아,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부동산을 예. 직접 가네요? 집 좀 보러 왔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요새 워낙 이사철이 그래서 집이 지금 마땅히 집은 많지는 않거든요. 요즘 집 요즘 저희가 없죠. 직구하기 힘들어요.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예. 올라가잖아요. 예. 이게 봐. 뭐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걸 뭐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원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당 조금 있고 텃밭 정도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워낙 그러니까 집들이 워낙 전세가 요새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주택에 이렇게 마당 있고 하단 있는데 주택은 마당은 좀 있고요 하단이 예, 있고요 예예 예. 왜 또 뭐 아까 원했지? 그 뭐 원했지? 아, 욕조. 아. 욕조는 당연히 있겠지. 네. 화장실에 욕조는 있죠. 아파트 욕조 요새는 그냥 샤워부스로 되어 있고 아, 욕조는 아. 옛날이나 그렇게 욕조를 놨지 요새는 욕조 없어요. 욕조 요새 잘 안 하죠. 뭐 대하라도, 아, 괜찮은가? 대하 갔다 와서 대하에 물 받아놓고 하면 되지. 주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욕조가. 주택 요새 욕조 없더라고요. 예. 저희 집도 없거든요. 예. 다 없네. 그냥 말로 들을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그게 제일 빠를 예. 것 같아요. 예, 가시죠. 예. 예. 괜찮으시겠어요? 예, 예. 예. 공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동네는? 예, 여기 여기가 주택이에요. 예, 예, 예. 아,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요? 예. 근데 마당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근데 마당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야, 여기 마당 분위기죠. 주 마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또 차가 주차가 돼 있네. 이게 마당이에요? 아, 이 마당 말씀하신 거예요? 땅 있는 집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좀 지금 저 있어서 신발 신고 들어오셔도 돼요. 방이 좀 많이 있네요. 이게 거실이에요? 아, 저거 지금 큰 집이죠. 오, 방도 넓긴 넓다. 많다, 엄청. 되게 큰 집이에요. 둘, 아니, 그리고 화장실을 봐야 돼, 일단. 아, 화장실은. 왜? 왜? 아, 벼 있는 집이라 그래요. 아니, 진짜로. 그냥.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어차피 왜? 들어갈 때는 자기네들이 조금씩 손 보고 들어가는 거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아, 이건 벼 있는 집이라. 아, 근데 어떻게 해,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볼일 모르겠어요. 저희 아저씨 왜 이러세요? 와닿겠다고 해서 왔더니. 아, 이렇게 되면은 돈이 좀 들어가요, 이런 집은. 많이 들죠? 와. 네, 밥은 아, 그런 속셈이었구나. 밥은 절로 넣어줄게. 아, 밥은 배식 창문. 어, 만두로 채미식처럼. 국가가 썼습니다 여기. 여기를 만들어 밥 넣어줘. 왜 슬프지? 이 얘기가? 웃기다. 중요한 게 집에 오면 이 수압 같은 걸 봐야 돼. 맞아, 수압 봐야 돼요. 들여야죠. 물은 잘 나오네. 원주 씨가 꼼꼼하다니까. 근데 이건 괜찮은데 이 집은 너가. 제가 아파트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아파트 보시면 또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방은 진짜 많은데. 이제 아파트로 가시죠. 네. 아, 주택은 네. 워낙 또 워낙 오래된 집들은 다 그래요. 아. 예. 아파트는 또 분위기 또 달라질 거예요. 네. 보러 다니기 좋은 날씨다. 아, 아파트는 여기예요? 예. 여기가 아. 아파트가 2년 된 시점이었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요? 병원이며 그런 건 다 아. 주택 안에 다 있어요. 저런 거를 주로 원준 씨가 체크하는군요. 학교 당연히 학교 어떤 수련과입니다. 초등학교 학교로 맞추는 출산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 세계가 있으신가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 들어오세요. 아, 여기, 여기는 인테리어가 돼 있네요. 네, 다 집. 어머나! 이쁘다. 그죠? 밝다, 밝다. 어. 야, 넓다, 넓어. 아! 오! 아! 와! 욕조 있어요, 욕조. 어, 축하해. 어, 고마워. 아, 축하해. 야, 괜찮네. 욕조 괜찮은데? 여기 아직 안 살았어요. 아. 예, 사람 사이도 잘 안 돼. 어, 첫 입주예요? 안방. 어, 완전 큰데? 오! 오! 주방 예술이다. 야, 되게 넓은데, 이거? 되겠다. 진짜 그 사람 손때가 안 무거워. 첫 입? 안 하실 거면 제가 할게요. 어, 진짜 이거 여기 주방. 그, 일단 창문이 굉장히 커. 환풍도 잘 되고. 저기 열어놓으면 이쪽에서 바람 아, 불어서 좋아. 저런 걸 다 안 해. 아. 마담하네. 어, 장실 안방. 아, 좋아? 어, 나 왜냐면 빛이 안 들어와서 좋아. 빛이 안 들어와서 좋대요. 결국 빛이야. 빛이 완전히 막 쨍한 게 안 들어오잖아. 오, 좋다. 아, 텐트가구나. 여기는 진짜 오후 늦게까지. 현실 딴 거 안 보고 빛 안 들어오는 거. 좀 신났죠? 진짜 멋있어, 진짜. 아니, 근데 여기 빛 자체가 이렇게 막 일사강산 쨍 들어오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 여기 너무. 일단 화사해서 좋아요. 거실 한번 보세요. 거실에 여기서 보시면 앞에 정원처럼. 어, 정원이 정원. 있다고요? 아니, 앞에. 정원 어디 있어요? 앞에 정원처럼. 정원처럼. 아, 아. 전망이 좋다고요. 아. 아. 이게 공원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거든요. 어, 일로요? 아유, 예, 그냥 뭐 정원도 있고 산책로도 있네요. 좋다, 산책로도 있고. 운동해요. 예, 이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운동하세요. 아, 이게 산인가 뒤, 봐요, 뒤가? 예, 예, 산이에요. 산. 아. 이름 뭐예요? 상암산이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방금 지으셨네요. 예. 상암산이고 상암산으로. 상암동 쪽이구나. 사장님 그냥 막 지르시는 그러니까. 스타일이네요. 어차피 아까 그 집도 정원은 없었는데 이게 여기가 보는 게 여기는 맞죠? 지금 전세가 지금 전세가 없대요. 뭘 주의 깊게 보셨어요? 채광.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두 번째 통풍. 아, 통풍 중요해요. 통풍 안 되면 아토피 생겨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토피까지. 통풍 안 되면 아토피인가요? 환기 잘 돼야 되고 주소 들은 게 있어요. 수압 중요하고 뭘로 지었는지 집은 몇 년식인지 심지어 수맥도 알아봐야 되고 수맥 야 수맥 알아 수맥까지 많아요. 아 진짜 확실히 결정해. 기분파 기분으로 그냥 결정하지 말고 또 웃기잖아. 솔직히 그냥 기분으로 내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응? 어, 나 이 집어. 그래? 이 집에. 저 실장님. 저희 그. 이 집으로 하시겠어요? 예, 이 아파트로. 예, 그러면. 할게요. 예, 예. 예. 여기서부터 우리 신혼 생활을 시작하는 걸로. 어? 아,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집도 예전에는 뭐 혼자 사는 집들이나 이런 인테리어를 주로 클릭해서 봤는데 요즘에는 둘이 사는 집을 어느 순간 클릭하고 있더라고요. 발전적이죠? 소파나 의자도 예전에는 혼자 이렇게 하는 예쁜 거 이제는 아
넓어야 좀 넓은 거? 2인용, 3인용?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 정체불명의 그 상암산이라고 있잖아요. 올라가서 그 산포도 하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배드민턴도 치고 싶고, 둘이 같이 조깅도 하고 싶고. 잠깐만요, 잠깐만. 저 아까 적어온 게, 아, 적어온 게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일기 쓴다, 일기 쓴다. 잠깐만. 아, 둘이 같이 마트 가서 장보고. 아우,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배도 많이 고프겠다. 둘이 같이 장 보고, 같이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는 내가 하고. 다 재밌지 않을까요? 사는 거 자체가 즐겁고 재밌는데 지금. 좀 서툰 점도 있겠지만 둘이 같이 하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